안녕하세요. 과제 시작하려니까 좀 떨리네요. 이렇게 또 멋진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저 떨리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혁명가의 베이스캠프 노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스 파운데이션의 대표 강윤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비전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는 자리가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이제 후원자분들께서 그린학교 또 와주셨고 또 알럼나이들이 장학생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하고 또 격려도 해주시기 위해서 바쁜 시간에 쪼개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그럼 한번 그래도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논스 도전 장학생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논스 도전 장학금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해준 후원자분들의 이제 축사가 먼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축사로 2013년 1월부터 논스와 이제 함께 이제 부산을 이제 블록체인 시티로 이제 도약시키기 위해 도전을 이끌어주신 김성민 후원자님께서 먼저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장님은 과거에는 19대 국회의원을 이제 가장 젊은 국회의원으로 역임하셨고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시켰으며 지금은 이제 이론 기업에서 부회장님으로 기업을 이끌고 계시고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분야의 정책 고문과 부산 외국어 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너무 크게 나오니까 이게 참 쑥스럽네요. 미래 혁신을 만들어갈 이렇게 훌륭한 도전자 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저도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후원자로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은 더욱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너무나 당연한 것들, 휴대폰을 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모든 당연하고 일상의 것들이 과거 언젠가는 누군가의 아주 간절한 꿈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거나 불가능하다고 했었던 일들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 논스에서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일상의 당연함들을 미래의 시간을 급진적으로 혁명처럼 지금의 현실로 끌어당길 수 있는 분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후원하고 있고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절을 저도 겪었고 또 여러분들과의 과정 속에서 그나마 조그만 꿈들을 잃어본 사람으로서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그 도전 앞에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갖는 일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이 꿈을 쟁취하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꿈을 이룹니다. 저는 그래서 논스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여기 실리콘밸리를 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바가 아니라 그래도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단체와 조직을 경험하고 지원도 하고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좋은 친구들 특히 꿈을 함께 꾸고 그 일을 이뤄가는 동지들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기회이다. 나의 꿈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함께 꿈을 꾸며 이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19대 시절에 정무위원회를 했어요. 그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관리감독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저희 정부와 대통령과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나와서 저에게 어떤 브리핑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책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실현되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다는 것을 역설하는데 다른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의 눈빛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가 논스 왔을 때 많은 분들 봤을 때 그와 동일한 눈빛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저의 후원의 결정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말했던 크라우드, 펀드 그런 정책이 이루어집니다. 입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친구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그것이 정부에서 진행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와디지의 신혜성 대표였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저는 그 위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몰랐는데 어찌됐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일을 도왔습니다. 신혜성 대표는 정말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보장되지 않은 결과에 도전하는 삶을 살았던 친구로 기억하고 지금도 이 분야가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는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새벽마다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도와야 됐기 때문에 열몇 명 정도가 계속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핀테크 관련된 소위 말해서 금융과 기술의 조합, 신기술의 조합을 통해 어떻게 산업을 발전시킬 건가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조용히 있었지만 눈빛이 남다른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아주 또박또박 정확히 얘기하면서 그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꿈을 함께 나누는 사이였어요. 그 당시에 절대 안 된다. 인터넷 은행이 만들어지고 뭐 금융과 테크가 조합된 거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금융권과 은행을 중심해서 많이 있었던 시절인데 어찌됐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핀테크 인터넷이 열렸고 그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교감하고 나누고 그 친구와 사업에 도전해서 이런 회사가 토스의 이승근 대표예요. 저는 꿈을 꾸고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남들이 다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었던 젊은 청년들, 사업가들이 어떻게 꿈을 이뤄갔고 실체를 냈는지를 옆에서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수와 같이 부산을 이제는 더 나가서 마을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든 걸 넘어서 이제는 부산 도시 자체를 블록체인 도시로 만들자라는 또 다른 거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제가 지금 토스와 마디지 얘기한 것처럼 꿈꾸는 사람 이룬 과정들 있었다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 동참하신 도전자들 또 꿈을 이루는 미래의 혁신들을 가져갈 여러분들을 눈빛들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증언하고 사람들에게 멀리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저도 돈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후원하고 저보다 돈 더 많은 사람들 데려와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후원자님께서 축사를 해주실 건데요. 홍영재 후원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홍영재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는 회사를 다녀가지고 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어느 회사에 모였는데 이제 온전히 저로 왔습니다. 사실 축사를 하라고 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엄청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한 5년 전쯤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었는데 첫 강의 날 무슨 얘기를 할까를 저희 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했더니 저희 딸이 아주 단호하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빠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사실 제가 1년을 강의를 했는데 정말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수업 내용 외에. 근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꼰대가 괜히 하는 얘기인 것 같아서 되게 그래도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오시게 된 거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여기 와서 얻은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아니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쟁의 큰 무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무기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계속 오로지 경쟁에 이기는 것만 강조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무기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되게 죄송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데 교육이나 모든 환경을 조성해 놔야 되는데 저희 세대들이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것만 가리킨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은 모든 경험들을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그런 무기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의 이제 OT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진짜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논스는 저랑 이제 다들 인터뷰를 보셔서 그래도 좀 아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사회 근본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제 청년들이 모인 코워킹, 코리빙 커뮤니티이자 자신만의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더 멋진 도전,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같이 함께 살면서 여러분들의 그 담대한 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 용기를 이제 북돋아주는 게 저희 일이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논스에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담대한 도전을 통해서 많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기업도 있을 거고 이제 모르시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 현재 논스는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 커뮤니티로 시작했다 보니까 블록체인 회사들의 기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또 스타트업 나와서 AI 기업 그리고 엔터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논스에서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여기에 누군가의 로고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논스에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성장했던 사람들은 또 이렇게 다 한 목소리로 이제 논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김지훈 대표는 논스는 이제 공구상자 나만의 노력하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논스는 이렇게 공동체처럼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에는 다 이렇게 1호점만 오셔서 주변에 있는 공간들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오시게 되시면은 또 이제 객실도 다 보시게 될 거고 또 다른 호점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면서 또 호점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현재는 이제 저희가 총 5개 호점이 논스가 운영한 호점이고요. 나머지 이제 2개 호점은 DSRV 사옥이고 하나는 이제 체인시스라는 이제 기업의 사옥이 있습니다.
저희의 연역은 처음에 이제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도에 유튜브로 시작으로 저희가 이 공간 1호점을 2018년도 9월에 이제 오픈해서 2020년도에 이제 더 확장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 수 있는 커뮤니티와 또 마을처럼 이렇게 변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아까 김창민 부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다음은 도시가 될 수 있을지 아니 뭐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논스가 커뮤니티들이 더 많은 지역들에게 더 확산되고 나아가서 좀 더 글로벌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논스 소개고요. 되게 간단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되게 깊게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